햇살 좋은 오후. 우리의 간판 얼굴 엉뚱군이 셀카를 찍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쿠 저런, 바나나 껍질을 밟고 제대로 미끄러졌어요. 하마터면 잘생긴 얼굴에 흥갈 뻔했네요. 오늘 바나나 껍질 널 정복하겠다. 미끄러지느냐 미끄러지지 않느냐. 하지만 으이구 으이구 으이구, 엉뚱군의 엉덩이가 나만 하질 않겠어요. 생각보다 강인한 녀석. 도대체 이 껍질 속에 무엇이 숨어있기에 이토록 미끄러운 걸까요? 바나나 껍질의 안쪽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부드러운 재질의 연속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과립이 모여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체중에 의해서 이 과립들이 터져서 겔 상태에서 졸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유동성이 커진 졸 상태의 액체 물질들이 의해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동성 상태의 졸 상태의 물질들이 마찰력을 감소시켜 우리가 미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나 껍질을 밟으면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고체 형태의 젤 과립이 액체로 변하면서 훨씬 잘 미끄러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마찰력인데요. 우리가 걸을 때 발로 땅을 밀면 그 힘만큼 바닥이 사람을 앞으로 밀어주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처럼 발과 바닥, 두 표면 사이의 마찰 정도를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바닥에 물이나 비닐 같은 물질이 있으면 마찰 계수가 작아져 더 쉽게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나나 껍질과 다른 과일 껍질은 마찰 계수가 다를까요? 재밌고 기발한 연구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이그 노벨상의 2014년 수상자 마부치 교수팀에 의하면 사과, 귤, 유자 껍질보다 바나나 껍질을 밟았을 때 마찰 계수가 3분의 1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껍질 안쪽의 젤 성분과 마찰 계수로 인해 미끄러움이 심해지는 바나나 껍질.